재경가에서 제일 마지막에 공부하는 것이 세무회계죠. 그래서 기본 강의 듣고 나서 이제 듣는 시간이 되겠죠. 우리 재경가에서 책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책의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1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는 싹다다 푸는 걸로 세법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세법은, 그러니까 세금은 조세 쪽이죠. 직접적인 납부, 일단 요거 좀 키워놓고 하겠습니다.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므로 개별 보상에 해당된다. 맞는 걸 고르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보상성 이런 말 쓰죠. 일반 보상성이 있다는 것은 반대급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보상 없다. 보상 같은 거 없다는 겁니다. 세금을 걷는 거지, 뭐, 너들한테 뭐 해줄 거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반 보상성이 뭐 그런 뜻이죠. 반대급부 없다. 두 번째. 직접세, 간접세는 납세분자나 담세자가 일체업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맞죠? 맞습니다. 두 번째가 정답이요. 얘는 일단 담세자는 세금 부담하는 자고요. 세금을 내는 자가 납세분자인데 두 개가 같으면 직접세고 두 개가 다르면 간접세죠. 세 번째, 목적세라는 세수의 용도를 특정해서 징수하는 조세다. 맞습니다. 목적세 반대를 뭡니까? 보통세. 특정한 목적이 없이 세금 걷으면 보통세고, 특정한 목적이 있으면 목적세인데, 현재 우리나라 목적세라는 교육을 위해서 교육세, 농어촌을 위해서 농어촌 특별세예요. 근데 여기는 보통세잖아. 어? 보통세지.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틀렸다. 우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3대 세법은 다 보통세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목적세는 이렇게 좀 특이한 이름들, 그런 것들이 목적세다. 그 다음에, 세금은 그 과세권자 누군지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 관세 틀렸다. 그래서 국가가 세금 걷어간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어간다, 지방세. 이렇게 되겠죠. 조세 개념. 맞는 것을 골라봐라.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공과 공과금은 그런 거는 조세 아니죠. 조세는 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뭐 이런 것들이 조세라고 하는 거지 뭐 공과금이라든가 뭐 과태료 이런 거는 조세가 아니다 했었습니다. 그건 조세가 아닙니다. 조세 법률에 따라서 조세 과세 요건은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 맞죠? 이게 뭐 조세 법률주의잖아. 조세 과세 요건은 법률을 정해라.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조세는 납부해야 되는 금액에 비례해서 반대급부가 되는 반대급부 없다 했었잖아요. 일반 보상성이다 했었죠. 반대급부 없다. 일반 보상성. 그냥 세금 걷는 것이지 너들한테 해줄 건 없다. 과세자한테 해줄 거 없다. 뭐 틀린 거 골라라.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권자가 국가면 국세, 지방자치단체라면 지자체 지방세가 되겠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3대 세법은 다 국세가 되겠고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다 지방세죠. 사용 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라서 특정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다, 목적세, 특정되지 않다, 보통세. 법적으로는 다 보통세고요. 교육을 위해서, 농어촌을 위해서 목적세가 되겠죠. 조세 분담 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라서 이거는 틀렸네. 부가가치세는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고요. 법인세, 소득세는 가장 대표적인 직접세죠. 내 세금을 내가 낸다, 직접세. 남의 세금을 내가 낸다, 간접세. 담세자는 예를 요거는 담세자는 소비자인데, 납세자는 사업자잖아요. 두 개가 다르죠? 간접세. 3번이 틀렸다. 과세물건 측정 단위. 종량세, 종가세. 가는 뭐예요? 금액이죠. 금액 베이스로 세금 걷는다, 종가세. 이건 뭐 양, 수량입니다. 양에 비례해서 세금 걷는다. 주세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뭐 술의 양에 따라서 세금 걷는 것이고. 뭐 대부분은 다 종가세죠. 법인세, 소득세, 뭐 부가가치세 할거 없이 대부분 다 종가세입니다.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조세 분류 맞는 것을 골라라. 다 푼다 했었죠 문제. 법인세는 과세권자가 지자체 아니죠. 그것은 국가인 국세다. 법적으로는 다 마찬가지잖아요. 법인세는 조세 사용 용도가 특정이 되어 있는 목적세가 아니라 특정이 안된 보통세가 되겠죠. 보통세. 그래서 소득세는 납세자의 인적 사항이 고려되는 인세다. 맞네. 뭐 인세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공제 많이 해주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입법상 조세분담의 전가를 예상하고 있는 직접세가 아니라 조세분담의 전가를 하는 간접세라고 할 수 있겠죠. 조세부담이 전가되는 거 맞잖아. 왜? 담세자라는 소비자인데 납세문제가 사업자야. 그래서 그것이 조세부담이 전가된다 해서 간접세죠. 아까도 조세부담이 전가하는 거에 따라서 직접세 간접세 한다 했었잖아요. 내 세금을 내가 낸다. 예. 내 세금을 남이 낸다. 아마 간접세 이런 것이죠. 여기까지 맞지만 D가 틀렸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뭐냐 이겁니다. 목적세는 뭐 다 뭐 기사니까 뭐 목적세는 오모가 특별히 지정된 조세 사용 용도가 지정되는 뭐 그런 것이고 보통세가 반대 개념이다 맞죠? 과세권제 따라서 국세, 지방세가 나누는 거죠. 국가가 과세한다, 국세, 지자체가 과세한다, 지방세. 측정 단위에 따라서 아까 있었죠? 뭐 종량세, 종가세 해서 금액 베이스로 세금 들인다, 종가세. 수량 베이스로 세금 들인다, 종량세. 그렇게 해서 다 공부했었죠. 조세분담의 전가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직접세, 간접세 뭐 다 방금 설명드렸죠. 조세분담의 전가가 된다, 간접세. 전가 안 된다, 직접세. 전가 안 된다는 얘기는 내 세금을 내가 낸다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십니다. 쭉 넘어가시면 우리 책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28페이지입니다 뭐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뭐 제가 말한 페이지는 뭐 무시해도 되겠죠. 28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소멸이나 행위의 이행을 정해진 기 아유 뭐 길게 써 있지만 뭡니까? 정해진 기간. 그게 뭐 기한이잖아. 언제까지? 언제까지잖아요. 언제? 언제까지 뭐 세금 내라 이런 것들. 정해진 일시. 그게 뭐 기한이지 뭐. 언제까지 세금 내라. 그래서 기한의 규정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돼 있죠.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 제출, 통지, 납부,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데는 공휴일의 다음 날. 다음 날을 우리가 이길 이런 말도 쓰죠. 뭐 다음 날 해도 맞고 이길 해도 맞고요. 맞습니다. 뭐 공휴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토요일도 그렇고요. 공휴일은 이제 빨간 날이고요. 토요일은 뭐 빨간 날은 아니라 토요일도 쉬는 날이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뭐 5월 1일이죠. 다 쉬는 날이잖아. 이런 쉬는 날 다음 날로 기한으로 한다. 물론 통일 만약에 토요일이 기한이었어 그러면 일요일이 하려고 했는데 걔도 빨간 걔도 쉬는 날이야. 그럼 사실 토요일이 만약에 뭐 3월 30일이야 법인세 신고 기한이 그럼 사실상 월요일인 4월 2일이 되겠지. 왜냐면 토요일 다음이 뭐 일요일인데 걔도 빨간 날이니까 공휴일이고 그럼 그 다음 날 하면은 뭐 사실상 월요일에서 4월 2일이 되겠죠. 아니 토요일이 만약에 3월 31일이라면은 예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사실 사업자기 때문에 다 일하죠. 여기도 일하고 다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퍼 죽었습니다. 두 번째 기한의 초일 또는 중간에 휴일이 있으면 기한이 연장된다. 우리 그런 문장 본 적이 없는데 이건 중간에 있는 거잖아. 기한 자체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데 어쩌라고 이거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연장되는 그런 거 없어. 두 번째 틀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됐고 이제 세 번째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공휴일이다. 해서 뭐 더 할 말이 없고요. 공휴일에는 뭐 근로자의 날도 뭐 포함된다. 다 쉬는 날이지 5월 1일. 기간과 기한, 뭐 틀린 설명을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기한은 언제까지 이런 것이고 일정 시점에서 일정 시점까지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맞다. 뭐 기간하고 기한을 잘 구분하시고 기간의 계산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그렇죠 민법의 역법적 방법 역법이 뭐예요 달력이죠 달력에 따라서 기간 계산한다 맞습니다 다 봤던 문장입니다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도착한 날이 아니라 발신 우리가 이제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뭡니까 도장 찍힌 날이지 뭐 도장 찍힌 날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 그게 발신주의지 뭐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 발신주의 도 보낸 날을 말하는 거지. 이건 납세무자가 국세청 같은 데다 보낼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세청이 우리한테 보낼 때 말고. 그래서 우리가 신고했을 때 만약에 뭐 법인세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우편으로 신고했어. 그랬을 때는 발신주의다. 도장이 찍힌 날.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이다. 도달주의 이런 건 언제 등장하는 겁니까? 과세관청이 서류 제출할 때. 과세관청이 우리한테 납세무자 우리한테 서류를 보낼 때 그때는 도달주의죠. 도착을 해야 우리가 서류를 볼 거 아니야.
도달주의인지, 이거는 발치인지니까 도장 찍히나요? 아, 그럼 3번이 정답이네. 기가 마지막 날이겠죠. 그렇죠? 기간이 공휴일이다. 그 이길이라고. 이길 말했죠. 이길이 다음 날 같은 말이라고. 공휴일, 뭐 토요일, 근로자의 날 다 이길이다. 기간과 기한, 틀린 것을 골라봐라. 기한을 일주, 월, 연으로 정할 때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가 뭐 날짜 계산할 때 초일 불산이, 이거 초일 산이 뭐 적수 계산할 때는 뭐 초일 산이 말일 불산입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맞는 것이죠. 기간의 초일은 카운트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 적수 계산하고 다른 거지. 적수 계산은 뭐 초일 산이 말일 불산입이지만은 기간은 아 적수 계산이 뭐 날짜 계산하는 거 있는데 뭐 모르는 사람 넘어가시고. 기간을 일주월 이렇게 정할 때는 기간의 초일은 카운트하지 않는다. 물론 밤 뭐 12시에 시작하면은 뭐 그때는 뭐 이제 카운트 산입하는 거지만 예외사항이고 원칙적으로는 첫째 날은 카운트하지 않는다. 기한이라 일정한 시점에 도래로 인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 소멸하거나 일정 시간까지 의무 이행해야 되는 그 시점을 말한다 해서 아까도 봤던 것이죠. 언제까지 의무 이행해라 뭐 다 봤던 문장이고 기간 계산할 때는 국세기본법, 특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그래서 그 민법의 역법적 방법, 달력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이고 물론 다른 법에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라가고 별다른 거 없으면 달력에 따라서 역법적 방법을 따라라. X1년 12월 말, 사업년도가 종료하는 법인은 X2년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 맞잖아요. 사업년도 종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니까 그렇고 만약에 사업년도가 뭐 3월 말에 종료해 6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6월 30일까지.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그 기한이 토요일이야. 그럼 어떻게? 전날이 아니라 다음 날. 그럼 다음 날도 일요일이니까 빨간 날 공휴일이야. 그럼 어떻게? 4월 2일이 되겠지. 아까도 제가 하나 예를 든 거잖아요. 4월 2일. 월요일까지 그럼 신고 납부해야 된다. 왜냐면 일요일도 쉬는 날이니까. 그럼 그때까지로 연장이 되는 거지. 2일이다. 다음 날. 근데 다음 날도 쉬는 날이니까 사실상 4월 1일 월요일이 되겠죠. 서류 송달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세청 같은 애들이 우리한테 보낼 때 서류 송달이죠. 그렇죠? 납세업자가 보낼 때가 아니라 틀린 것을 골라봐라. 서류 송달에 대한 효력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다. 그렇죠? 도달을 해야. 도달을 해야. 발신주의가 아니다 했었습니다. 발신주의는 납세업자가 보낼 때고요. 이거는 국세청 등이 우리한테 서류 보낼 때 국가기관이 우리한테 서류 보낼 때는 도달주의다. 그래야 우리가 서류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이 원칙주의, 원칙 맞는데 공시송달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뭐 특례 규정이 있겠죠. 공시송달 이게 나오네. 공시송달 어디 있어? 안 나왔네. 여기는 아 여기 없나? 아 여기 있다 이게 쭉. 그 공시송달 볼까요? 공시송달 어떤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주민등록부에 의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등등이 있겠죠. 그럼 그때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해야 도달한 걸로 본다. 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공시 송달이지. 공시. 뭐 세무서 게시판에다가 공시한다. 게시한다 이거지. 세무서 게시판에다가 게시한다. 뭐 신문 같은 데다가 게재한다. 뭐 그런 것들이 공시 송달이고 14일이 지나야 송달된 걸로 본다 해서 항상 숫자가 나왔을 때는 숫자를 보자 했었죠. 아니 걔가 뭐 주소가 좀 애매해 뭐 해외에 있어 등등등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공시 송달한다는 예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는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전자 송달을 위해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맞죠. 교부로 뭐 직접 주는 것이고 우편으로 주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 이메일로 주는 것이다. 아, 주소 불명 등등등 뭐 아까 봤잖아. 이런 것들 있을 때는 공시 송달해야 된다. 그럼 다 맞네. 3번이 틀렸겠네. 3번 교보 송달의 경우 우편법원에 의해서 도장 찍힌 날. 야, 네가 도장 찍힌 날을 봤다면 이거는 뭡니까? 납세업자가 보낼 때는 그거는 맞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는 뭡니까? 국세청 등이 우리한테 보내는 거니까 틀린 거라고. 이거는 이제 발신주의 개념이죠. 틀린 거라고요. 틀린 거라고. 도달할 때부터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말했잖아요. 도달주의라고. 도달해야 된다. 그렇게 이거는 납세업자가 국세청 등한테 보낼 때를 의미하는 거니까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도달할 때부터 이제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뭐 특수관계인 관련해서 뭐 틀린 설명을 골라봐라. 어느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특수관계인 여부는 직접 미치지 않은 일반관계가 아니라 쌍방관계였죠. 1번이 틀렸네.
쌍방관계 뭡니까? A사가 있고 만약에 B사가 있어. 이렇게 봤을 때 특수관계냐? 이렇게 봤을 때 특수관계냐?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야 어느 한쪽이 특수관계에 해당되면은 너네는 특수관계냐? 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게 쌍방관계잖아요. 뭐 이런 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응? 우리 뭐 세법 뭐 우리가 그런 거 공부한 적 없지만 내가 있고 장모님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세법을 따져봤을 때 뭐 연말정산 같은 거 따져봤을 때 가족이야 장모님은. 장모님이 봤을 때는 내가 가족이 아닌 겁니다. 아니 그게 주관적인 게 아니라 그 세법에서 뭐 연말정산 이런 거 할 때 뭐 가족 요건 이런 거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있을 때 뭐 그렇다는 거죠. 뭐 가족 요건, 나이 요건, 생계 요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득 요건 이런 거 따져서 뭐 기본공제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딴 얘기지만은 내가 장모님 봤을 때는 가족이지만은 장모님 봤을 때는 내가 가족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 야 어느 한쪽이 가족이면 가족으로 보는 거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뭐 비슷한 느낌인 거지. 배우자는 꼭 법률론뿐만 아니라 사실은 동거를 해도 다 배우자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바뀌었죠. 실질이 중요하지 않냐.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임원. 그렇죠. 뭐 임직원은 뭐 경제적 연관관계 있잖아요. 뭐 월급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 하여튼 임직원은 다 특수관계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직원은 우리가 사용인 이런 말도 쓰죠. 사용인. 그래서 하여튼 사용인하고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임직원은. 그다음 경영 지배관계 있는 주주.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뭐 맞습니다. 뭐 지배관계 있으니까 뭐 대주주 같은 애들을 원하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소액주주는요. 지분율 1% 미만의 소액주주는 결국은 그거는 주주를 안 보는 거야 세법에서는. 그래서 규제를 하지 않는 거야. 항상 소액주주, 개미들은 규제하지 않고 항상 대주주, 걔들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소액주주는 뭐 특수관계에 해당이 없고요. 참고로. 그 다음 특수관계.